연주도 너무나 마음의 은혜가 됐고요. 예, 오늘 다윗의 길 우리의 길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원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부르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다윗이었는가? 왜 다윗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바울의 전도여행 루트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했는데 왜 바울이었는가? 왜 바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들에게 그러한 특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무엇이었는가? 이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제가 아니면 안 되었는가? 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었는가? 아니면 아니어도 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 첫 번째 제목은 나를 이처럼 놀랍게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에서 이 다윗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별.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가면서도 노란 그 색실로 이 별을 그려서 유대인인 걸 표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색실로 노란색을 수놓았던 그 다윗의 별, 다윗이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왜 다윗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이란 대단히 운 좋은 사나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코르시카 섬의 한 무명의 군인이 일약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비와 또 위태로운 모든 상황들을 거치고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왜? 줄을 잡고 절벽을 쭉 건너는데 잡고 건너려고 할 때 저 뒤에 끊어지죠? 그래서 쭉 따라가서 절벽에 떨어지는데 끝에서 약간 못 미쳐가지고 그 밑에 나무뿌리 잡는데 부러지고 그래서 흙 주르륵 떨어지고 그런데 발 하나 탁 걸려가지고 잡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는데 갑자기 손 하나 와서 탁 잡고 올라가는 정말 그런 위태로운 기회를 정말 운 좋게 넘기면서 그러면서도 승승장구 마치 종의 법칙을 떠올리게도 하는 그러한 정말 여행의 여행을 거듭하면서 그는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 중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사극이라고 부르는 일반 역사적인 눈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게 없죠.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규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지배하는 거죠. 혹은 이런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비평적인 성경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윗을 아주 냉혹한 기회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정적들을 어떻게 피해가고 또 제거하고 유리한 기회를 잘 줄타기로 잡으면서 그렇게 다윗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사무엘상하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시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평적인 연구자들은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미 이제 다윗이 왕조를 구축하고 기득권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는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들은 다윗의 업적에 맞추어서 그를 정당화하고 그를 찬양하는 나쁜 점은 싹 빼고 좋은 점 일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 왕조신학, 다윗 종교가 이루어져 있을 때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런 거를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N분의 1이에요. 기회가 좋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팔 굵은 사람이 노 잘 젓는 거예요. 다리 긴 사람이 빨리 걷는 거라고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서로 다른 앵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과 구원의 시퀀스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짜맞춰져요. 몰몬경처럼 아니면 꼬란처럼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뭔가 일관되게 짜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다윗에게서 역시 탁월한 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가 그럴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옳거니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합한 요소가 있었을 거야. 그게 뭘까? 오늘날에 이 컨설턴트들은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또 심리적인 강연자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의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이세의 잊혀진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그 양치기 목동에게 있었던 운명 역전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예, 그는 수금을 잘 탔어요. 여러분, 수금 타는 목동이었지 다윗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물리친 탁월한 돌팔매 능력,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성실하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돌 하나를 고를 때도 정성껏 골랐던 거야. 돌 하나의 사랑과 돌 하나의 꿈과 어머니. 그러면서 그는 그런 자기 개발을 했던 거고 양을 지키는 능력을 통해서 그는 뭔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게 되었던 거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을 극대화한 모델이 아마도 다윗일 거라고. 게다가 그는 선천적으로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고 또 그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만 북지파들이 그를 반대하고 여전히 용납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미덕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설득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목적을 추구하는 전략가의 모습을 가졌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역시 사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사극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사극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히랍 신화의 신과 인간들의 이야기도 무슨 코카서스 바위에 매달려 있는 프로메테우스도 시지프스도 비극적 영웅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 초패왕 항우의 이야기도, 일본의 전국시대를 사무라이 검 한 자루로 누볐던 이 쇼군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비극적 영웅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는 저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아들을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렌즈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세상 이야기와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은 뭐 그럴 만한 가능성을 어디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비극적 영웅들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극적 영웅입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이 하고 싶으세요? 내가 사실은 전문직도 있었고 내가 사실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었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정말 캐리어를 쌓을 수 있었고 그런 걸 내려놓고 나는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그런 길을 걸었어. 그런 간증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야 나는 수레바퀴에 치인 인생이야. 나는 N분의 1일 뿐이야.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역사의 희생물도 아니고 비극적인 영웅도 아니고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누가 사랑스러우시죠? 부모가 어떤지 호적 다 떼어보고 사랑하게 되나요? 그 아이가 학교 성적은 어떤지, IQ는 얼마인지, 재능은 뭐가 있는지, 부침성이 있는지, 성격은 좋은지 그거 보고 사랑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어눌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나의 연약했던 모습이 어딘가에 오버랩 되면서 내 마음에 뭔가 눈물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게 됐나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슈퍼맨이 나기를 기다렸습니까? 비행기 태워줄 사람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침이 마르게 쟤는 어떻게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그런 아이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뺏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캐스팅하셨습니다. 저의 복음적인 입장은 분명해요. 다윗도 바울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은 그 어느 누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캐스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이것을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서 오케이 6개월 프로베 기간 두고 보겠어? 예? 영어로? See you again.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번에 내가 너를 만나자마자 나는 너를 미리 알고 있었고 보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어. 얼마나? 1000% 나의 1000%의 확신으로 너를 사랑해. 너를 짝사랑하고 네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돌아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단번에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성적인 기독교가 은혜라는 말을 멸시합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야. 정의도 없이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1000%의 확신으로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열정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의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열정과 어마어마한 주도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은혜가 이것과 다르지 않다. 예, 사도행전의 복음의 일꾼 바울에게 나타난 주의 은혜가 다르지 않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무슨 힐렐, 가말리엘 학파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예. 갈라디아서를 내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고예.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면 복음과 성경을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울이 헬라어로 꿈을 꿀 수 있었고 무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자꾸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3개국어 그냥 기본입니다. 머리가 더 좋거나 덜 좋거나 기본이에요. 영어, 독일어, 한국말 기본. 끝. 그렇죠? 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예. 기본. 거기다 아람어 뭐 그 정도 좀 섞어 갖고 기본이요. 예.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자, 언어 좋아하는 사람 2개국 그러면 다 손들어요. 3개국 거진 다 손들어요. 5개국 그런 손들어요. 있어요. 5개국 손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자기는 언어 한 10개 하는 게 목표라. 뭐 그냥 웹툰 보다가 언어 하나 깨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 아니에요.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고 보는데 그놈이 그놈 같아요. 일곱 명이나 보니까 머리가 헷갈려요. 신드롬, 한기증이 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주십니다. 또 있다. 더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있어. 주님의 마음이 가는 아이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 있긴 있대요. 근데 아, 걔까지 볼 건 없잖아요. 걔도 뭐, 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꼭 걔까지 볼 거 있어요. 그랬더니 데려와. 그러니까 데려왔더니 양치기 목동 여덟 번째 말째 아들을, 왜 여덟 번째일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상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 여덟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 하여튼 미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때 누구는 너 같은 사람 혼내려고 예? 회초리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불친절한 대답이고요. 누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8일째는 하나님은 장애우를 만드셨다. 이건 조크가 아니라 가슴이 젖어오는 대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잖아요. 이번에 단기 성경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8명이 제자반 한 친구들이 이제 갔거든요. 그 중에 모두가 또 사랑하고 덩치가 좋은 우리 남자 청년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듬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네가 해결해. 그리고 그랬는데 그 버스를 타는데 말이죠. 바닷가를 지나니까 에게해와 또 아드리아해를 이렇게 지나가는, 듣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지나가는데 이제 커튼을 거기를 가리는 거예요. 또 식당에 가서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나 바닷가 쪽에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가서 침실에서 잠을 잘 때도 바닷가 쪽에 창문을 다 가린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같이 룸메이트 청년이 제가요 바다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래서 바다를 못 쳐다본대. 94kg 덩치 큰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서해죠? 네덜란드 대서양변에 수영을 하다가 빠져서 죽을 뻔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많이 해결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스탄불에 가서 이제 그 보트를 탔거든요. 배를, 유람선을 잠깐 한 시간 정도 탔는데 이제 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 친구가 좀 떨어진 데 벤치에서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다 토닥토닥토닥하고 또 위로를 하고 그런 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덟 번째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저희가 그 8번 트랙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8번 트랙. 하나님만 보이는 8번 트랙. 그리고 잊혀진 트라우마가 있는 여덟 번째 아들.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딥혀 주시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는데 그렇게 준수하고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목동은 스위스나 뉴질랜드의 목동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보면 그 목동들이 얼마나 험한 극한 직업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아마 소독도 되지 않은 양젖 그냥 햇볕에다가 놨다가 마실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요. 까
탁 말라 있을 거고 선크림도 없잖아요. 아주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깡 마르고 그리고 정말 부석부석 먼지투성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가 아름다웠어요. 그가 안쓰러웠어요. 그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의 캐스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이 뭐가 특별한가 그걸 잘 찾아내지 못해요. 심지어는 제 안에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서도 잘 못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은혜가 올 때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청소년 아카데미 때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혹시 설교자는 오늘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나? 아,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물론 설교 잘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기름 부은 것은 여러분 메시아를 뜻하는 거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혈통을 쭉 이어가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신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가기로 마음을 결정해버리신 거예요. 아니, 풀업의 기간도 없이? 네. 밑도 끝도 없이? 네. 어떤 동의나 예고편도 없이? 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솔한 선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선택.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준비되면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들 마세요. 우리 교회는 금치고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잘 준비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또 사극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이야. 아니라니까요. 당장 사무엘의 손을 통해 기름을 머리에 붓게 하셨고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다윗에게 그가 그의 동의도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성령의 내적 역사를 이미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것을 기복적이거나 값싼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값싸다고 부른다면 값싼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지성적이어서 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럴 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전자 치료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뭐예요? 자기의 운명과 본성을 바꾸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와 상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의해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질과 능력 가지고 빚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몇천 년이 지난 대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제가 DNA 이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DNA 이식?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이식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이
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말하지만 이거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닮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내고 노력해보고 해본다.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내가 조금씩 연습한다고 된다고요? 연탄 찍어갖고 달동네 가고 그 다음에 바자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에는 선물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랑을 넓혀가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오리라.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네? 안 된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식하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다고 말해요. 연합된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6절, 5절에 보니까 로마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요. 어떻게? 같은 모양, 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우리가 같은 모양, 같은 방식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식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 갖다가 그대로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와 연합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데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요, 8절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옷을 입어버려요. 그래서 같은 신분을 갖게 되는 것. 그와 우리와 같은 패스를 가져요. 같은 비자를 가져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말은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 관계없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 약 먹고 자다가 저절로 뱃살 빠지는 거하고 사실은 사실 좀 비슷해요. 그건 제가 믿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수술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어린 다윗에게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캐스팅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인생 유전자를 바꾸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놀면 돼요? 그에게는 아주 아주 작은 몫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1000%의 확신과 결코 변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를 붙드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1%의 순종. 순종이라는 말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승인. 예. 여러분이 예, 카드로 지불하고 여러분 사인을 할 때 순종이라고 그럽니까? 오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승인이죠? 예,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요, 승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뭐 순종이에요? 다 해놓으셨는데, 다 해놓으신 거 예스만 하면 되는 거, 그거 승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노력하려는 마음으로 계신 것입니까? 그럼 벌써 부담돼서 다 졸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 한번 드러나 볼래? 한번 눈을 떠서 보기나 해볼래? 내가 뭐를 준비했는지 내 프레젠테이션 할 거야. 5분이면 네 인생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아니고 5분, 그 정도는 내가 들어볼 거야. 들어볼래? 한번 봐볼래? 그런 걸래요. 그리고 나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 그렇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겠어요.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열어주신 말씀에 오늘 나는 하루의 삶을 걸겠습니다. 네 환경은? 비즈니스 환경? 너의 건강의 환경? 너의 삶의 환경? 그 모든 것들, 너의 대적자? 그들은 조연에 불과해요. 그것은 조연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조연이란 뭡니까? 주연이 연기하는 것에 맞춰갈 뿐이지 결정적인 변수는 결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붙드셨습니다. 1%의 순종,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서 우리는 1%의 승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 쉽습니까? 좀 더 비장한 것을 원하셨어요? 너무 쉬워요? 제 친구 목사는 고등학교 때 노래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실을 지나가면 그 친구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항상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룬지달까 로베네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러더니 서울음대를 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를 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뉴욕대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오케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솔리스트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캐리어의 끝이 뭐냐면 이제 서울대 교수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명 올랐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저없이 신학대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 자기 소원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총신대학원에 가서 졸업하고 방배동에서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험한 부목사의 길을 봉고차 운전 3년 운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소해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 중심 선교교회라는 CCM이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지금도 노래는 잘해요. 그런데 제가 뭐 메트로폴리탄 있을 때는 감히 제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동종 직업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벨카토 창법의 핵심이 뭐야?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하니? 물었더니 그 친구가 진지하게 저에게 대답을 했어요.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런데 이 벨칸토의 정신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고. 미니멀 텐션, 미니멀 브레스. 최소한의 힘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호흡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멋있어요. 그래? 멋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푸는 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승인만 해. 그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결국은 되고 마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싸구려 운명론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다른 명령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따르던 부하들이 배반에 칼을 뽑든지 아니면 역대상 12장에서 그 말씀 나왔죠. 네, 스불론의 지파가 5만이 군대가 그를 전폭으로 지지하든지 그의 운명은 거기에 이제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명령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매번 매번 찾고 승인해 드리는 일뿐입니다. 제가 일어나면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안경 어디다 뒀는지 찾는 것입니다. 고독은 시니까 저는 이 안경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괜찮습니까? 네. 안경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트북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을 해서 비밀번호에 엔터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부터 사극 쓰지 마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재수가 있을까? 내님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믿음으로 이를 붙들고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명령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언어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겁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과거의 해결책입니다. 지금도 전과가 전전히 담대하여 그건 하나님의 현재를 바라보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그의 미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다윗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찾으라.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의 것임이라. 사도행전의 길을 간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형국의 길을 찾아 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요? 기름솥에 튀김을 당했다고요? 대림구유 깊은 지하 속에서 20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벽화에는 기쁨의 메시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는 길이 왜 고통의 길이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운 길을 일부러 가겠습니까? 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구절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부끄럽게도 이 말씀이 시편에 언젠가 눈에 지나갔을지를 모르지만 이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유학하던 시절에 독일어 성경으로 읽다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던지 정말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사실이 부끄럽기보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지금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시냇가의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갈망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호와를 찾는 길을 가면서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다윗은 12지파의 권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군대는 어느새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복음의 사람들이 아마 내년이면 갑자기 어떤 변수를 맞이할지도 몰라,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버릴지도 몰라, 목사님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3만 명이 다윗을 따랐다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역대상에는 33만 9,600명이 12지파의 총의를 모아 하나님의 군대처럼 갈수록 강성한 모습으로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승인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추상적인 말 말고요. 예. 아이 데리고 가다가 뒤돌아봐서 아이가 안 보이면 어딨나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 찾듯이, 내 스마트폰 어딨냐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고 일어섬이 주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승인하게 주님을 찾겠습니다. 영적 습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서러운 인생, N분의 1 인생, 죄다 만 인생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